다음 소식입니다. 화물차 같은 경유 차량에 꼭 필요한 요소수를 구하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요소수를 파는 곳마다 긴 줄이 늘어서고 있습니다. 찾는 사람은 많지만 그 물량이 너무 모자라서 건설 현장에선 일부 중장비가 멈춰섰습니다. 그 현장을 전현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인천의 한 주유소 앞 도로에 차량이 500m 넘게 늘어섰습니다. 이곳 주유소에 요소수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차량 행렬이 생겼습니다. 아침 9시부터 3시간 내내 이렇게 긴 행렬이 이어졌습니다. 어렵게 요소수 3,000리터를 들여오자 화물차 운전자들이 각지에서 몰려든 겁니다. 뭐 좀 있으면 이제 다 팔려요. 이게 이제 올해는 이런 기회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저희도 이제 물건을 받는 입장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멈춰버린 건설 현장도 나타났습니다. 네, 아무도 안 계시죠. 네, 지금 강비 자체가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뭐 노동자들도 있을 필요가 없죠. 일을 못 하는데. 굴착기 등 건설기계 장비, 시멘트나 골재를 실어나르는 덤프트럭, 레미콘 등 모두 요소수 없이는 움직일 수 없어서입니다. 요소수는 이렇게 빈통밖에 안 남았고 중장비도 모두 멈춰버려서 건설 현장은 텅텅 비었습니다. 일주일 안에는 건설 대란 정도가 일어나지 않을까. 가까운 데도 한 5군데 현장인데 일주일 안에 다 선다고 합니다. 물류터미널엔 멈춰선 화물차들이 줄지어 섰습니다. 더 급한 사람들끼리 나눠 쓰기도 하고 아껴 쓰는데도 남은 요소수는 이제 2통. 계획이 없죠. 살 수가 없잖아. 안 주니까. 요소수가 없어가지고 한탕 뛰고 한번 못 가고 그다음에 또 가고. 이게 빨리 좀 대책을 세워주셔야지. 기존 재고와 가격이 몇 배나 뛴 고가의 요소수를 사가며 버틴다 해도 당장 다음 주를 넘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화물차 운전자들은 하소연합니다. 그래서 화물주들은 요소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2015년 이전 구식 화물차를 구하는 데 매달리고 있습니다. SBS 전연남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